이건데 어쨌든 빨간색이다 치고 자 지금 우리는 예, 재형법정주의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 이렇게까지 반복하는데 설마 까먹겠냐. 이 의미는 말했고 이 재형법정주의 구체적 예 뭐 또는 소원칙이라고 하지 구체적 예가 이제 다섯 가지 작은 원칙들이 있다. 자, 첫 번째가 관, 관소 유명, 관, 그 다음에 소, 휴, 지금 하필 뭐, 바쁘다 보니까, 유형적, 예. 관, 그렇지. 내가 반복해서 적는 이유는 이렇게 좀 더 기억, 좀 더 확실하게 하라고. 예, 관습명법 금지 원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소, 예, 소고표 금지 원칙. 요 용어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소고표 금지의 원칙. 이라는 거. 그 다음, 유. 이거는 끝냈어, 이미. 양념소 하는 순간, 이거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 완벽하게 이해했다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명. 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GOP 총기 난사 사건. 그것만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야, 이거. 적정성의 원칙. 잘하네. 됐어. 어미 관습형법이라는 것은 법률 아닌 것, 즉 비법률로 의미한다. 근데 비법률로는 죄하고 형벌 규정하지 마. 이겁니다. 그지? 예. 법률주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고 했죠. 네, 그 정도 상식적이고. 소. 이제 다 이해했죠? 대충. 대충. 대충, 대충 이해했지. 하나 요거 남았다. 그지? 어. 소급표. 아씨,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소급표가 뭡니까? 그림으로 이해해라, 그림으로. 책에 있는 글자로 이해하면 안 돼. 자. 갑벌이 남이야. 손을 잡고 어디로 간다? 모텔에 갑니다. 무슨 행위하러? 동성애 행위를 하러. 아까 내가 동성애자 손 들어봐! 했는데 손을 못 들지? 예. 손을 못 드는 이유는? 처벌되어서 못 드나? 아니죠. 동성애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처벌돼서 처벌되니까 못 든 게 아니고 없겠지. 예.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근데 아마 진짜 동성애자가 요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약간 손들는 게 좀 그럴 거야. 그제? 예. 왜냐면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잖아. 그지? 예, 그건 인정하고 와야지. 아직은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동성애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없다라는 것은 X라고 하죠. 예,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성애자들은 마음껏 동성행위를 해도 됩니다. 뭐 누가 잡아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소급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그 전에 요거 하나 보자. 행시라는 표현을 내가 동그라미 쳤는데, 자, 형법의 표준시는 항상 내가 이렇게 외칠 때가 있을 겁니다. 형법의 표준시, 즉 형법의 기준이 되는 시점, 그걸 갖다가 형법의 표준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내가 형법의 표준시는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뭐다? 행위시다 라고 따라 외쳐야 돼. 알았지? 예. 형법의 표준시는 행위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야. 뭐든지 형법 범죄가 성립하는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야. 행위 당시를. 행위 당시에 법이 없으면 처벌 안 되고 행위 당시에 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의 표준시는 행위시다 라는 말 절대 잊지 말 것. 자, 그러면 행위 당시에 법이 없으니까 얘는 처벌 불처벌. 어, 영원히 불처벌이야, 영원히. 근데 이제 소급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동성애 행위를 방치해두고 나서 보니까, 어, 이게 지금 큰일 났어. 왜? 동성애 행위자들끼리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애가 안 놓잖아. 애가 안 놓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바로 지금 현재 5천만에서 5천 명으로 줄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와, 안 되겠다. 긴급하게 모여. 모여가지고, 야, 씨,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이 동성애 행위를 허용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곧 없어질 지경이다. 큰일 났다.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앞으로는 동성애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자. 합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 행위 시 이후에,
동성애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을 갖다가 이제서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동성애자 두 명, 병과 정이 또 다른 이제 동성애 행위를 했대. 자, 그러면 얘들 행위할 때는 행위 당시 법이 있다 없다? 법 있죠. 행위 당시 법이 있잖아. 그러면 얘들은 처벌 불처벌? 얘들은 명백합니다. 행위 당시 법이 있으면 처벌하는 거지 뭐. 처벌. 문제는 이제 소급표는 여기서 나온다. 얘들이야 행위 당시 법이 있어서 처벌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만은 얘들 말이야. 얘들을 행위 당시에 법이 없었는데 행위 시 이후에 법을 나중에 만들어서 이렇게 처벌하는 효 이걸 갖다가 무슨 효? 소급효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소자를 썼습니까? 왜 급자를 썼습니까? 효는 이제 효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겁니다. 소는 한자로 과거로 거슬러 소자입니다. 즉 이 법 나중에 만들어서 과거로 거슬러서 급은 미칠 급자 효력을 미치게 하는 효력이다 라고 해서 과거로 거슬러서 미치게 하는 효력 줄여서 소급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림으로 이해라 이런 장면입니다. 행위 시에는 법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법 만들어서 과거의 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효력이 소급효 이렇게 말한다. 자 근데 이거 금지된다 허용된다? 금지야 이거 안 돼. 예. 절대 안 돼. 아, 절대는 아니다. 나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 금지. 예. 아니, 행위 당시 법 없으면 영원히 불처벌이라니까? 근데 나중에 법 만들어가지고 저기 하는 게, 에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마치, 이거하고 똑같지. 법이 없는데도 처벌하는 거 똑같잖아. 행위 당시 법이 없었는데 처벌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소급표는 금지되는 거다. 그 원칙이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됐죠? 예. 다 됐지. 이제 이 다섯 가지 원칙. 내용은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치열하게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치열하게 암기할 것은 나중에 곧 개봉박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밌는 사건들 그런 것들만 치열하게 암기한다. 그리고 금방 내가 말했던 언급한 그런 내용들은 암기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느끼면 돼. 다 느꼈나? 내가 이렇게 하면 느꼈지?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 정도면 돼. 자 그리고 책으로 정리하십시다. 10페이지 보십시오. 재형법정주의 의의. 오, 참 많다. 자, 동그라미 1번. 의의.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오, 참 어렵게도 표현했습니다. 동그라미 치십시다. 법률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범죄 동그라미, 형벌 동그라미.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범죄하고 형벌은 법률로서 정하라. 이 말이지 뭐. 나머지 이런 거 외우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머리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범죄와 형벌. 자, 범죄 동그라미, 형벌 동그라미. 범죄 형벌은 미리 법규, 법규 동그라미. 법규는 이제 법률이라고 적어라. 예.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규를 법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법규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이다. 의문이 없죠? 예, 의문이 없습니다. 됐고, 네 번째는 이제 용어 정리만 하자. 그 성문의 법률 줄박. 성문이라는 것은 종이, 예. 종이에 문서화 시킨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는 종이로 문서화 시키죠. 예, 반드시 종이로 만들어. 그래서 성문 이렇게 표현한다. 그냥 법률을 뜻하는 용어 중에 하나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오!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쪽 끝머리. 보장적 기능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형법의 기능 두 가지 기능 배웠죠. 하나는 뭐? 보호 기능. 보호적 기능과 그 다음에 보장적 기능 두 가지 배웠는데 자 아까 그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보장적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 법이 없으면은 일반인들 처벌 못한다 그지? 그 다음에 범죄인이라도 법에 있는 형벌만 처벌 적용한다. 자 그러면 재형법정주의는 이 두 가지 원칙 중에 두 가지 기능 중에 어떤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와, 이게. 이런 게. 이게 옛날에 어렵게 내면 이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장에다가 동그라미 꽝 치시고,
관련 규정은 보지 마세요. 예, 나중에 일주일이랑은 따로 배운다. 관련 규정 절대 보지 말 것. X. 보면, 저 옆에다, 보면 막아야로. 이래 적어놓으면 돼. 끝. 절대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기능. 뭐,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온다. 인권 보장, 동그라미 꽝.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재형법정주의 연역과 사상적 기초. 우리가 무슨 세계사를 배울 일이 있냐? 예. 옛날에 내가 처음 공부할 때는 무식하게도 이거 다 외웠잖아. 그 의의부터 가자. 뭐, 미국 헌법, 프랑스 인권선 어쩌저쩌고, 프로이센, 그 다음에 연역 봐라.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인신보호, 이거 순서대로 다 외웠다고, 옛날에. 심지어 몇 년도까지. 근데 30년 동안 암기했는데, 30년 동안 출제가 안 되대. 내가 무슨 짓 했는지 알지? 또라이짓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또라이짓 하지 마. 예. 보지 마십시오, 어질대로. 진짜 안 논다. 그 다음에 오른쪽 봐, 사상적 기초. 아니, 외국, 그 외국 교수들 알아서 말라고. 몽테스키에, 예, 무슨 뭐, MC몽, 뭐 하는가 모르겠다. 그 다음, 포에르바라, 뭔지 몰라, 하여튼. 예,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X. 그 다음, 재형법정지 현대적의, 자, 1번, 2번, 보지 마세요. 예. 이제 지금부터 봅니다. 12페이지, 재형법정지 내용. 바로 요 다섯 가지 내용을 말한다. 구체정렬을 말하는 거죠. 자, 관습형법 금지원칙, 가로 안에 법률주의 줄박, 또 뭐 성문법주의도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줄 한번 싹 꺼두시면 더 좋고,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어이, 이미, 네, 보지 마세요. 뭐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여섯 번째 줄, 가로 안에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요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사건들, 즉 판례들 다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재형법정주의 마무리하면서 내가 언급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임입법 사건이야. 봐라, 이거 어렵잖아요. 사실 행정법 용어거든. 예, 아주 어려워. 예,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 근데 내용은 쉬워. 예, 내용은. 요 이야기는 맨 나중에 이 재밌는 것들 다 보고 나서 이 더럽게 재미없는 거 맨 나중에 볼 거다. 예, 맨 나중에. 위임입법 사건. 이거는 이 그러니까 관습형법 금지 원칙의 예외입니다. 예, 예외적인 사건인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용어 정리만 좀 하면 돼. 적용 범위. 그 적용 범위라고 돼 있는데 요렇게 기억하자. 요 다섯 가지 원칙 중에 금지자가 들어간 원칙이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 자, 근데 이 세 금지자가 들어간 원칙 앞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이게 피고인에게, 그렇지. 불리하면 금지하는 거지. 자, 이거는 내가 말했잖아. 인권 보장 기능이라니까.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야. 그런데 피고인한테 만약에 유리한 비법률이 있다. 그러면 그거 적용 뭐 해줘야지. 오히려 피고인한테 유리한데. 자, 금지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만 금지하는 거야.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뭐 똑같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표가 있어. 아주 재밌는, 그리고 시험에 등장 잘하는 소급표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그 다음 유체적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체성만 금지하는 거지 피고인한테 유리한 유체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유리한데 왜 적용 안 해줘? 예, 유리한 유체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만 금지한다. 그와 관련된 판례들 조금 볼 겁니다. 봐, 근데 적용 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절대로. 두 번째 줄 봐봐라. 요 의미만 살짝, 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성문의 형법 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폐지에다가 줄박. 법을 없앤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관습법에 의하여 구속요건을 축소 줄박. 외우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줄만 요 마무리 강경 줄박. 강경에다가 밑에다가 적어라. 피고인에게 유리 이렇게 적어놔라. 강경하게 되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된 거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형을 강경하는 것은 관습형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리한 것만 감지한다. 자, 그러면 불리한 쪽도 좀 체크하자. 첫 번째 줄이 있습니다. 관습형법 금지 원칙은 처벌하거나 가중에 처벌 줄박, 가중 줄박, 가중 밑에다 적어두십시오. 피고인에게 불리라고.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그지? 근데 만약에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입니다. 이해용이다. 서울시의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관습법이 있었는데 그 서울시 관습법에 따르면 살인죄를 범한 사람한테 사형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을 때 서울시 관습법에 따르면 뭐 무기 5년 이상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규정을 비교하면은 요쪽이 더 피고인한테 유리불리 유리하지. 유리하면 그때는 이런 유리한 관습법을 적용해도 된다 이겁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때만. 만약에 서울시에 있는 관습법이 뭐 있었는데 살인죄에 대해서 무조건 능지처참형으로 규정돼 있다. 이건 불리하잖아. 피고인한테 이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것은 적용하면 안 돼. 유리한 형법이 있는데 불리한 관습법을 적용하지 마라. 이게 바로 관습형법 금지원칙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충적 관습법 이거는 해석만 줄바꿔드십시오. 해석. 해석만. 자, 관습법이 피고인한테 불리한 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이 약간 적용이 아니고 은밀하게 말하면 약간 관습법이 작용할 때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아주 쉽습니다. 외우지 마라. 예. 그냥 재밌게 들어요. 들어. 나중에 이제 강론 파트 첫 부분 들어가면 살인죄라는 걸 배울 건데 살인죄 법조문은 뭐 다 알죠? 이렇게 됐어.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라고 달랑돼 있거든. 사람.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갑이라는 애가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사건을 많이 담당하게 될 거야. 갑이라는 애가 단돈 5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훔치기 위해서 만삭인 임산부의 배를 갖다가 차가지고 임신하고 있는 이 태아를 갖다 사망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만약에, 자,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 태아를 사람과 똑같이 보면은 얘는 무슨 죄야? 살인죄입니다. 그죠? 예. 근데 만약에 태아를, 이게 태아가 무슨 사람이냐?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데 태아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하고 다르게 보면은 그렇지. 살인죄가 OX. 살인죄는 아니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낙태죄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요 지금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안 그러면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없는가? 해석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지. 여러분들도 내가 설문조사하면 다를 거야. 요쪽 손 들어봐 이러면 또 손 들어 삼 있고요. 요쪽 손 들어봐 이렇게 하면 요쪽 손 들어 삼 여기 있어. 네 물어볼까? 태아는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사람이다. 네 헌법 공부 처음이지? 그렇지. 뭐 그렇게 이렇게 할 때는 좀 틀려주고 시행착오도 겪는 과정에서 100점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다고 좀 틀렸다 터빌려 답변 했다고 위축되고 그러면 안 돼. 약속해줘. 자, 어쨌든 맞아요. 이번에 태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니까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틀림없이 태아는 사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 의견이 분분할 때 누가 정리를 해준다고? 우리는 누구 의견을 쫓아가면 된다? 우리는 판례 의견 쫓아가면 돼. 판례. 예. 이렇게 해석이 분분할 때는 다른 거 다 치워라. 뭐 A학자, B학자 주장은 전혀 의미 없고 우리 판례의 의견, 판례의 주장만 우리는 쫓아가면 돼. 판례가 곧 나의 의견입니다. 됐나? 예. 그러면 그럼 뭐 판례는 뭐 어떻게 봅니까? 우리 판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관습법을 고려할 때 이제 해석할 때는 관습법을 고려하는 거야. 관습법을 고려할 때 우리 판례는
태아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태아는 아직 사람 아니다라는 의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 이게 우리 판례야. 근데 우리 판례가 왜 이렇게 의견을 갖다가 주장을 합니까? 아, 우리 대한민국 관습법을 고려하니까 그렇대. 이렇게 관습법으로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법 조문에 있는 단어가 100% 명확한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바로 사람만 해도 바로 이렇게 막 의견이 갈리잖아. 100%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이 해석하는 국어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어딨냐? 이것도 봐, 사람이라는 이 단어 좀 비교적 명확한 단어인데도 이리 봐라, 의견이 갈린다니까. 의견이 갈리잖아. 그래서 100% 명확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관습법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관습법적으로 고려할 때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다고. 해석은. 근데 한 번만 들어. 금방 그런 이야기는 시험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 근데 옛날 그 기출 문제 보다 보면 있을 거다. 해석이고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아직 안 들어갔다. 해석만 딱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 금지형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외우지 말고. 그렇지.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자, 이제 아까 내가 말했다. 판례 읽는 요령. 처벌. 불처벌 요령과. 예, 그 다음 재형법정주의는 글자놀이. 요 요령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지. 자, 1번 판례. 이제 진짜 판례가 나왔다. 형광펜 딱 준비하시고. 다른 거 절대 보면 안 돼. 총의 부품에다가 형광펜. 이게 총의 부품 사건입니다. 또는 뭐 총포 부품 사건이라고 하는데, 총의 부품에다가 형광펜.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총의 부품 잡았죠? 형광펜 딱 잡고요. 그 밑에다가 염소라고 적어라. 염소. 그러니까 양염소 사건하고 항상 이렇게 연관 지어서 이해하면 돼. 염소라고 적어. 그리고 그 위에 총포라고 돼 있죠. 예. 총포에다가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법이라고 적고, 요게 이제 총포는 총의 옛날 표현인데 총포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 법이라고 딱 적고 옆에다가 적어. 양이라고 적어. 자, 이겁니다. 글자놀이다. 예. 총포 부품 사건 또는 총 부품 사건이라고 하는데, 법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었어. 총을 불법 제조, 판매, 소지한 사람은 처벌한다.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취지로 규정돼 있었고, 갑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얘는 완성된 총 자체를 갖다가 불법 제조, 소지, 판매한 게 아니라 뭐? 요거. 총 부품을 갖다가 불법 제조, 소지, 판매하다가 딱 적발돼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야. 자. 글자놀이. 글자가 하나 다르나? 다르지. 적용하면 돼, 안 돼? 적용하면 안 된다. 아까 봤잖아. 법에 양이라고 돼 있고, 어떤 사람이 염소를 죽인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게 위임이법과 관련되는데, 아예 그 어려운 위임이법과 관련지어서 절대 이해하면 안 된다. 그냥, 자, 총포 부품 사건 또는 총부품 사건으로 암기하고, 포함시킨 것은 줄밥. 저기 말은, 총 안에 총 부품을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자, 이렇게 유식하게 물어볼게.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관습의법 금지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뭐, 그럼 반한다. 이렇게 답 짓고 끝나면 돼. 자, 보자. 밑에 봐봐. 세 번째 줄. 재형법정주의 위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렇게, 총이라는 이 법으로, 총 부품을 제조한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위배 이 말입니다. 끝.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그 다음에 오른쪽 핵심 판례 1번, 2번은 나중에 이제 맨 마무리할 때 그 위임이법 사건에서 언급할 거고요. 자, 핵심 판례 3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이 판례는 바로 처벌불처벌로 그냥 암기하면 되는 판례야. 처벌불처벌로. 자, 보자. 뭐냐면 이 법 내용이 뭐냐면 국가공무원 법무 규정이거든. 자, 보자. 국가공무원에다가 형광펜. 그리고 그 가로 안에 있는 것 중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다가 형광펜. 자, 공무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지.
맞죠? 예. 특정한 정당이나 뭐 정치단체를 지지하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자, 그러면 연관 짓습니다. 공무원이 특정한 정당을 갖다가 지지한다. 처벌할까 부처벌할까? 처벌받아 마땅하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 말은 그 처벌하는 규정이야. 그런 놈들 처벌하는 규정을 살려 죽여. 이제 좀 바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처벌하는 그 규정을 갖다가 규정이 있는데 그 처벌하는 규정을 위헌 결정 선고해야 될까? 합헌 결정 선고해야 될까? 그렇지. 위헌 결정 이거는 그 법을 죽인다라는 뜻이고 앞으로 죽여 살 이렇게 표현할 거야. 합헌 결정 이거는 그 법을 살려놓는다라는 거야. 자, 그 공무원, 응?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했대.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면 처벌적이잖아. 처벌하려면 그 법을 살려둬야 돼, 죽여놔야 돼. 살려놔야 돼. 즉, 위헌이다, 합헌이다. 그렇지. 밑에 결론으로 내려가.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위민 범위, 쓸데없는 말이고, 명확성, 뭐 줄 꼬는 거 있지? 예, 명확성 원칙, 동그라미 꽝. 이 재형법정지 다섯, 네 번째 원칙이죠. 명확성 원칙. 동그라미 치고, 자, 위배되었거나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위배 줄 닦고 두고 밑에 할 수 없다. 동그라미 딱 쳐라. 이 말은 위헌이야, 합헌이야? 합헌. 위헌이가 합헌이가? 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은. 그러면 이 법은 합헌이다. 이 말이죠. 합헌이라죠. 그날은. 이 법에 위반한 놈들 처벌적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 느낌이 들죠. 처벌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요 규정은 살려놔야 돼. 그래서 합헌 쪽으로 해서 한다. 자, 이게 이제 처음 공무원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워. 이 표현 자체가 내용은 알잖아. 처벌 부처벌. 네, 내용은 아주 쉽는데 그 질문 형식에 따라서 약간 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법은 위임 뭐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합헌이다 이겁니다. 합헌. 나중에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급표 금지 원칙. 가로 보면은 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뭐 불소급. 그 다음에 사후법 금지 원칙. 뭐 사후법 금지 원칙은 체크하지 말고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는 용어는 줄 한번 딱 끄두치고 예의상. 됐죠? 예. 그러면 요 소급표 금지 원칙에 있는 어휘 파트에 있는 요 글자들을 전부 다 암기해야 될까? 암기하면 망한다. 절대 보면 안 돼. 딱 포인트만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 형벌 복귀는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이후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 동그라미 꽝.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 적어놨어.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 다음에 니언번. 보안 처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전자발찌 사건 한번 보십시다. 전자발찌하고 똑같이 결론 나오는 게 그 공개 명령, 얼굴 까발리는 거. 그 다음에 보호관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이제 집행유예, 선고유예라는 말 들어봤죠. 예, 아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딱 한번 봐줍니다. 예, 감옥에 보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갖다가 집행유예 선고유예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맨 뒤에 총론 형벌론 파트 가서 배울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어쨌든 그런 집행유예 뭐 그다음에 선고유예를 하면서 그냥 풀어주진 않죠. 그 법원의 판사가 집행유예 선고유예 판결을 갖다가 선고하면서 뭔가 조건을 부과합니다. 야, 너 이번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공소 제기됐는데 너 이번에 반성하고 또 뭐 약간 그 피해도 경미하니까 한번 내가 뭐 집행유예 판결 선고해줄게. 다만 조건을 걸어. 다만 너 앞으로 저게 술집 근처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술집 근처에 가지 마. 그리고 일일이 네가 어디 지역으로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관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관들한테 이렇게 좀 연락을 하고 다니라. 뭐 그런 조건 부과하는 걸 보호관찰이랍니다. 근데 뭐 이런 걸 이거는 뭐 어떤 조치인지 알고. 자, 근데 요 세 가지를 아까 뭐 신종형벌 그렇지 보안처분이라고 불렀지 그제.
근데 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약간 불리한 처분이야. 안 그러면은 아주 그냥 억압하는 처분이야. 약간 불리한 처분이죠. 왜냐면은 이 세 가지 처분을 받으면 집에서 자유롭게 라면 먹을 수 있나 없나? 라면 먹으면 돼. 왜 전자발찌 차고 라면 먹으면 돼. 그 다음에 얼굴 공개된 상태에서 그냥 라면 먹고 있으면 돼. 집에서. 자유롭게. 그 다음에 보건체도 마찬가지죠. 집으로 그냥 자유롭게 돌려보내주고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다. 그런 어떤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야. 이거는 뭐 징역, 그 다음에 사형처럼 아주 무거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가벼운 조치는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야. 저 이 말은 이런 경우가 있었대. 갑이 강간행위할 당시에는요. 그 법에 이런 거 규정이 없었대. 예. 이런 것도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부과합니다. 예. 그냥 뭐 판사 지멋대로 이렇게 야 전자발찌 이렇게 안 돼. 법에 반드시 규정이 있을 때만 부과하는 건데 얘가 어떤 강간행위할 당시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런 거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법 규정이 없었대. 예. 전자발찌 아직 기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규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법으로 이제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어. 규정을 만들고 나서 요 행위 시 이후에 요 보안 처분 관련 규정을 만들고 행위 시 그러니까 그 행위 이 법 시행 이전의 요 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소급표를 인정하려고 했는데 자 요거는 아까 내가 말했다. 소급표 검지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이거는 가벼운 조치니까 이거는 에라이 소급표 먹어라 이런 뜻이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이제 요 지문 소급표 검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요렇게 소급표가 허용 검지 허용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희한하게도 예, 요 정도까지는 피고인 네가 소급표 감당하라 그런 취지야. 소급표 감당하라. 노란색이죠. 그다음에 뭐 비교하면 하얀색. 요거하고 이제 비교하자. 예, 비교할 사건이 딱 한 개 있다, 딱. 예. 혹시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거 들어봤죠? 예, 사회봉사 명령. 사회봉사 명령도 조선시대에 있었을까? 없었죠. 아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만든 일종의 그것도 보안 처분입니다. 근데,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폭법,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가폭법이라는데, 가폭법은 그 폭행 남편 있잖아. 맨날 전 아내 때리는 그 폭행 남편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가폭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봉사. 이게 있는데 하여튼 이거와 관련된 사건이 아주 희한하게 재밌었어요. 가폭법 사회봉사 명령 사건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이것만 사회봉사 사건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어떤 경우냐면 자, 을이라는 그 폭력 남편입니다. 이 아주 못된 놈. 폭력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폭력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가폭법 법이죠. 그 당시 가폭법에는 사회봉사 명령을 갖다가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거든. 규정이 돼 있었는데 최장 100시간으로 한정이 돼 있었대. 최장 100시간. 100시간으로 한정됐을 때 분명히 행위 시에는 자 근데 요게 행위 시 이후에 법이 개정됩니다. 아 이거 너무 짧다. 너무 당기니까 이 폭력 남편들이 반성 안 하더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갖다 개정해요. 요 이후에 최장 200시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행위 당시에는 최장 100시간 이제 최장 100시간인데 이후에 개정된 요 200시간짜리 요 법 규정을
이놈한테 소급표를 허용할까 금지할까 이제 여기 문제가 돼. 자, 근데 아까 요 세 가지 이것도 보안처분이고 사실 이것도 보안처분입니다. 신종형벌이야. 신종형벌인데 어떻게 된 게 요거는 분명히 허용한 게 맞아. 우리 판례가 예, 허용했는데 요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금지를 해버려. 금지를. 그래서 요 두 보안처분 사건들은 항상 비교해서 안겨야 된다.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자, 그 차이입니다. 전자발찌 공개명령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강제로 나가는 그런 어떤 경우가 아니죠. 그냥 자유스럽게 생활합니다.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요런 조건들만 충족하면 돼. 그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사회봉사는 일단 100시간 동안 또는 200시간 동안 가기 싫은데 강제로 어디 가야 되지? 가기 싫은데 자기 신체가 강제로 어떤 양로원, 고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돼. 예비군 훈련 받은 사람들 아마 절실할걸? 느낄걸, 그죠? 한, 그 몇 시간, 하루에 뭐 몇 시간 정도 받는 거 그것도 귀찮아하잖아. 강제로 그 가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로 어디 가는 그런 처분이 아니고, 이거는 강제로 어디 가야 되는 그런 처분이야. 강제로 가야 되는 어떤 처분이다 보니까, 아, 이거는, 감옥에 가는 처분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하자. 즉 이거는 소급표 금지고 저거는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하지 말자. 즉 소급표 허용. 요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결론 내렸어. 같은 보안 처분인데 그 이야기가 니언번에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말 참 많다. 예, 쓸데없는 말 다 집어치웁니다. 네 번째 주 같은 분이 판례도 사회법상 보호가무라는 말 있지. 보호가무는 엑스트라. 지금 대한민국에 보호가무라는 건 없습니다. 보호가무 X. 완전히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현관펜 준비하십시다. 사회봉사 명령에다가 현관펜. 그 밑에다가 가폭법. 적어놓으면 되겠지? 예, 가폭법 또는 100시간, 200시간 이런 걸 연결고리로 잡아두면 기억이 더 날 겁니다. 사회봉사 명령. 자, 요 표현이 중요해. 자, 내 군병이 이제 이 두 사건 내가 언급했다. 자, 소급표 검증 원칙이 적용 부적용. 이거는. 그렇지. 줄 한번 딱 꽂으십시오. 소급표 검지 원칙이 적용. 이 말은 소급표 허용 검지. 금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삐 소리가 나냐. 어쨌든. 그러나, 현관펜. 세 가지. 보관찰 현관펜. 그 다음에, 뭐, 전자장치라는 말 있지. 전자장치 현관펜. 그 밑에다가 그냥 전자발찌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자장치 현관펜. 그 다음에 양형 기준은 요게 낄 게 아닌데, 왜 쓸데없이 끼는가 모르겠다. 전자발찌 경감표.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적어라. 플러스 공개명령. 자, 공개명령. 양형 기준은 그냥 동그라미만 해주십시오. 예, 양형 기준은 나중에 따로 가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기 낄 자리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요 결론 줄 한번 딱 꺼두십시다. 요 세 가지는 소급표 검지 원칙 적용 부적용. 부적용. 예, 부적용. 그래서 줄 한번 딱 꺼두십시다. 소급표 검지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줄박. 이 말은 소급표가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예, 끝. 됐고 조금 눈 남았다. 핵심 판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판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기본 강의 때는 다 못하는 점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요 판례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핵심 판례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밑에 디귿번 형사소송법 규정. 아,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안 돼. 예, 절대 보지 마라. 절대 보지 말고, 그 B번 판례도, 이거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공소시효 사건 1, 공소시효 사건 2, 뭐, 공소시효 사건 3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직 형소법을 갖다가 아직 다 안 배운 상태니까 이것도 잠깐 다음으로 이제 미루도록 합니다.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하자. 리얼본 보십시다. 이것도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오지. 판례 변경 사건이라고 합니다. 현관펜. 판례 변경에다가 현관펜. 그리고 아예 답을 다십시다. 소급표 검지 원칙이라고 돼있지. 부적용이라 저거. 판례 변경에는 소급표 검지 원칙이 부적용이야. 그러면 소급표가 허용된단 말이야? 소급표가 금지된단 말이야? 그렇지. 잘하네. 자, 판례 변경 사건, 뭐, 대표적인 사건, 한 개만 보도록 하죠. 뭐, 몇 건 있는데, 그 몇 건은, 그, 사실은 강론에 있는 범죄들을 좀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다. 자, 요거 기억합니다. 일단, 사건명은 판례 변경 사건으로 암기. 이게 어찌된 경우냐면, 자,
이 판례 변경 사건들이 몇 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이 트랜스젠더 강간 사건. 바로 이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 안 하나? 예. 뭐 씨, 강간도 씨, 그 뭐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강간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 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강간죄라는 법은 1953년도에도 있었을 거고 지금 현재에도 있죠. 그 다음에 미래 대한민국에도 있겠지. 강간죄라는 법은 항상 존재할 거야. 자. 분명히 강간죄라는 법 자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 사건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강간죄가 사람이라고 개정됐잖아. 근데 이 사건은 분유라고 돼 있었을 때의 스토리다. 그래서 분유다라고 알고 요 사건을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예. 강간죄 분유 분명히 규정이 있었어. 규정이 있었고 강간죄의 객체는 분유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지 여자. 자 그리고 뭐 계속이 예. 사람이라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분유라고 돼 있는 강간죄라는 법 규정이 항상 존재했지 뭐. 안 그래? 됐죠?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번 보자. 누구 니 하리수를 니 형님이라고 해야 돼? 누나라고 해야 돼? 어. 맞아. 그래야지 이제 하리수가 너를 갖다가 안 죽일 거다. 그지? 어. 자. 네 하리수를 언니라고 해야 돼? 오빠라고 해야 돼? 어떻게 되노? 하리수, 어? 언니? 어, 그렇지. 그래야지 네가 살아남아. 안 그러면 하리수를 오빠라고 했다. 하리수를 형님이라고 했다가는 하리수가 죽이려고 할걸? 예.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이제 인식이 이제 살짝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야, 트랜스젠더도 뭐 여자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지금은. 근데 옛날 우리 대법관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트랜스젠더를 남자다라고 생각했을까? 트랜스젠더를 여자다라고 생각했을까? 옛날 우리 어 트랜스젠더가 무슨 여자냐? 어? 그 태어날 때 그 출생될 때 그 저 성염색체에 따라서 남자지 무슨 여자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법 조문은 예전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예, 똑같이 있었는데 옛날 구판례가 이제 구닥다리 판례 어떻게 이분 이제 해석을 했는가 하면 트랜스젠더는 무슨 여자냐 남자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 옛날 판사들은 왜 하리수를 보지 못했으니까 옛날 판사들은 트랜스젠더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요 판례가 있었을 때다. 예, 요 판례가 있었을 때 어떤 이제 웃긴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갑이요, 이 A라는 트랜스젠더를 갖다 강간해버린 거야. 그러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있지? 예, 형법은 항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행위 당시에 법이 있었죠? 근데, 자, 행위 당시에 요 분열을 우리 판례는 트랜스젠더를 남자다라고 해석했죠. 남자다라고 해석하니까 행위 당시에 그 판례에 의하면은 예 강간죄 승립 부성립. 그렇지. 법조문은 부녀. 그 당시 해석은 트랜스젠더는 남자. 그러면 안 돼. 부녀가 아니니까 옛날 구판례에 따르면은 아 니는 임마 여자를 강간한 게 아니고 남자를 뭐 어떻게 해도 뭐 남자를 어떻게 한 거니까 예 남자를 어떻게 한 거니까 니는 강간죄 부성립이다. 요렇게 결론이 아마 나왔을 거야. 예. 뭐 별 사항이 없었더라면. 근데 이게 이제 살짝 바뀝니다. 왜? 하리수 씨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지. 오, 뭐 여자보다 더 예쁜 트랜스젠더가 나와가지고 쇼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뭐 하부도 찍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대법관님들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왠지 하리수가 자꾸 보고 싶고. 하리수가 등장하면 왠지 여자를 보듯이 왠지 가슴이 뛰고 자꾸 보고 싶고 사인 받고 싶고
맞아.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판례가 요때 변경이 됩니다. 야. 가만 보니까, 하리수 같은 경우 보니까, 트랜스젠더도 여자일 수 있겠다라고, 인식이 전환이 된 거야. 그래, 요때부터 바뀌어요, 요때부터.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뭐,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라고, 요때부터, 판례만 바뀐 거야. 예, 판례. 그러니까 이 법은 똑같지. 예, 법은 똑같았는데 판례 해석 방법이 살짝 바뀐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바뀌어 버리면 얘는 강간죄 성립 부성립.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강간죄 성립. 왜? 여자니까 니네 막 분유를 강간한 거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소고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되면 피고인한테 유리불리, 불리하게 되지. 옛날에는 부성립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성립으로 끝났어. 그러면 이렇게 불리하게 된 판결, 불리하게 된이 판례를 갖다가 갑한테 소고표 허용할까, 금지할까. 요게 쟁점이야. 예, 자. 내가 다시 한번 결론 말합니다. 판례는 소고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급표 허용 금지. 그렇지. 결국 이놈은 행위 당시 판례에 따랐더라면 부성립인데요. 행위 시 이후에 이렇게 변경된 판례에 따라서 강간죄 성립으로 끝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왜 판례 변경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소급표 금지 원칙은 법률과 관련된 원칙이야. 법률. 즉, 법률이 없다가, 행위 당시 법률이 없다가, 법률 자체가 없다가, 나중에 법률 만들어서 처벌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행위 당시 법률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다만, 판례 해석 방법이 살짝 변경된 것이 좀 약간 이한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죠? 예. 판례 변경은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얼마든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소급표가. 그 내용. 그 다음, 한 5분. 그래서 리얼번 봐봐라. A번 긍정설 뻑큐 X 절대 보지 마라. 부정설 X 절대 보지 마세요. 예. 무슨 학설 이런 거 보면 돼안 돼?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에너지 낭비다. 예. 우리는 뭐를 숭배한다? 항상 판례를 숭배. 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판숭모 회원이야. 판례를 숭배하는 사람, 판산모도 아니야. 뭐 사랑을 넘어서 숭배를 해야 돼. 판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모임의 회원들이다. 예. 뭐 이상한 A 교수 학설, B 교수 학설 다 치우쳐라 절대로. 자, C번 판례만 좀 숭배하면 됩니다. 줄 한번 딱 꺼두죠. 판례는 자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을 부정한다 맞죠? 예, 판례 변경에는 앞에다 삽입하면 더 좋고 판례 변경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을 부정한다 줄빡 꺼두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판례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결론 무슨 결론은 안 봐도 되고. 명확성 원칙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했죠? 좀 명확하게 해라. 대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단어, 명확한 문구를 좀 써줘. 이겁니다. 아까처럼 아름답지 못한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미쳤다. 그런 거 막, 그런 거 넣으면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 아름답지 못한 행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불명확이다. 불명확이고 그 법은 위헌이야, 합헌이야? 바로 위헌 때립니다. 위헌. 대표적인 판례 하나 가르쳐 주지. 선풍사지리 사건이라고 있는데, 선풍사지리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그 나올 겁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라는 법조문. 위헌일까, 합헌일까?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알수 있나? 자, 선량한 풍속이 나오고, 뭐, 사회질서 등이 나오잖아. 전부 다 불명확이야. 즉, 명확성 원칙의 위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위헌, 합헌. 위헌입니다, 이거.
시작. 그런 것도 많은데. 명화 소원치, 아이씨, 뭐, 내용은, 의의는 볼 필요 없다. 예, 의의는 절대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구속요건 명확성, 아이, 치부 치우고, 예견 가능성,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돼. 봐라. 책 보면은, 와, 이거 A, B, C, 이렇게 팍팍, 순서대로 전부 다 탁탁탁탁, 머릿속에 이렇게, 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금방 이런 것들만 이해하면 돼. 이런 것들만. 그 다음에, 제재의 명확성. 제재, 이거는 좀 이야기할 게 있다. 판례 하나 있어야 돼. 있어. 제재 밑에다가 적어두십시오. 형벌. 이제, 요때 제재는 당연히 형벌을 말하는 건데, 그, 형관패 딱 준비하시고요. 어딨노? 저, 뒤에? 에이. 아, 여기 좀 약간 처한다라는 표현이 좀 불명확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 적어라. 예. 그 맨 밑에 있죠? 예, 맨 밑에다 적어주세요. 이거. 처벌한다 사건으로 좀 적어주십시오. 처벌한다 사건으로. 이게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오지, 이제. 형벌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이게 또 어찌된 경우냐.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자, 여기까지는 명확불명화. 명확하죠? 어,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명확,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달랑 처벌한다. 요렇게만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규정되어 있는 법을 만든 나라의 국민인 갑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을 갖다가 살해를 한다면, 자, 갑은 처벌될까, 처벌되지 않을까? 처벌한다니까, 처벌? 안 돼. 자, 처벌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절대 처벌 못 합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벌의 종류를 규정해 놔야 됩니다. 형벌의 종류를. 이렇게 하면 안 돼. 뭘로 처벌할 건데? 뭐? 그냥 기형? 판사 마음대로 능지처참? 판사 마음대로 참수형으로 처벌할까? 국회의원들이 처벌한다? 이런 문구만 규정하면은 이거는 절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어떤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의 종류를 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형벌의 범위까지도 설정을 해놔야 돼. 그냥 판사한테 이렇게 말한다. 뭐 10억 년 이상의 뭐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안 돼. 반드시 몇 년에서 몇 년이야 이렇게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해 놓았을 때 비로소 형벌도 명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범죄 파트만 명확해서 명확한 그 규정이 안 된다. 형벌까지도 명확해야 되는데 형벌 명확하려면 이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원, 투. 이거 안 된다. 네, 처벌한다는 명확 불명확. 불명확. 그러면 요 처벌한다라는 규정은 위헌이야 하헌이야? 법 진작의 위헌으로 예,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고 됐어. 뭐 30분이니까 아 요거 하나만 딱 증거패 딱 치고 그냥 이제 뭐 식사로 뭐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자 판례 보면 외국환 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도박 기타 범죄 등 증거패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 딱 거까지 명확 불명확 그렇지 끝까지 하고 식사하고 나서 진짜 재밌는 이제 유치해석 금지 원칙 그리고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재형법정주의는 그나마 형법 파트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파트다. 예.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재밌어져. 이게 형법이야. 예, 이제 오전 수업 들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에너지 보충하고 반드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